팀워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경남 회장님 안 오셨나요? 네? 아,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봉제장인협회. 예, 여쭤보시죠. 회장님. 네. 일단, 차경남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베스트 팀업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사단법인 서울봉제산업협회 회장상이 수여되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디자이너 팀 여러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십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디자인 팀들. 네, 본인들이 런웨이를 걸어봅니다. 네, 그래, 거기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오세요! 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K패션 디자이너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패션 런웨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문 첫 번째 시상, 베스트 팀업상. 상금 30만원과 사단법인 서울봉제산업협회장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베스트 팀상의 주인공은 국제대학교 품생 우리 차경남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좀 더 앞으로 갈까요? 네. 기념 사진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주시고요. 네, 우리 회장님, 그냥 내려가시기 섭섭하니까, 아, 정말 가장 감사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고 우리 봉제장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올해는 어떠셨나요? 한 말씀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기 옷을 만드신 분도 있고 이 패션쇼는 좀 특이한 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졸업하기 전에 산업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디자인한 거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주최하신 우리 주관단체랑 또 같이 지금 밑에 계신 저희 옷을 만들어준 선생님들 같이 또 우리 특별 대림반 팀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렇게 청정과 디자이너, 모델, 봉제인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전시를 하고 패션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해주신 장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부문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디자인 부문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국회의원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에는 KTNG 마케팅 본부, 유니브 운영부 이시영 부장님이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이시영 부장님을 큰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
합성전의 맛있는 여섯 갈! 예! 한국의 맛을 멋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절판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을 받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진 촬영할게요. 같이. 예, 부장님 같이. 예, 서서. 아, 너무 신나네요.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시연 부장님 시상 수고해 주시고요.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디자인 부문 베스트 컨셉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베스트 컨셉상 영예 수상팀을 이화여대 라라팬! 예! 네, 기념 사진 촬영할게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화여대 라라팬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베스트 디자인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제6회 상상패션 런웨이 베스트 디자인상 영예 수상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마지막 디자인 부문 대상이 남았습니다. 어떤 팀이 영예 대상을 차지할지 대상 수상 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제6회 상상패션 런웨이 디자인 부문 영예 대상을 이시영 부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명환 선생님께서 갑자기 넘겨주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예, 우선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여기 관객분들 그리고 되게 춥습니다. 되게 쌀쌀한데요. 이 쌀쌀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기 가족분들하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고생해주시는 저희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그리고 항상 더 고생해주시는 저희 고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요. 제가 할 말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비록 제가 여기 시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상하는 상장 받으신 분들이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모델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 승자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상 유니브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을 항상 응원하고요. 뒤에서 앞에서 묵묵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육회 상상 패션 런웨이 디자인 부문 여기 대상 팀을 정신 차려. 자, 여기 서주시고요. 네, 사진 찍어야 돼. 자, 울지 마.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 보시고 사진 촬영할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대상이니까 인터뷰 해야 돼. 인터뷰. 울지 말고. 그러면 안 우는 친구부터. 자,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하고 싶은 말은요?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정말 좋은 결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Z3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상상 패션 런웨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6회 상상 패션 런웨이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상 패션 런웨이를 빛내준 참가자분들의 소감을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제7회 때 또 만나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명환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는 성장의 이제 매짐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옷 입고 사진 찍고 하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